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양질전환 법칙 이야기하면서 하루 미뤘던 한일 무역 분쟁 100일에 관한 두 번째 브리핑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 이낙연 총리가 22일, 24일 예. 요일종으로 일본 왕 즉위식에 참여한다고 하죠. 네. 뭐 그걸로 양국 관계가 개선될지는 이제 두고 보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요, 복종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오늘 일본 욕하려고 이 브리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제는 일본 문화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도 좀 깊이 반성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우선 뉴스부터 하나 보죠. 네. 아시아경제 10월 11일자에 르뽀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네. 제목은 한국 정부서 일본 못 가게 하나요? 관광도시 배푸, 유후인, 삼킨 정적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제가 이 기사 보고 진짜 깔깔대고 웃었는데요. 내용이 네. 이렇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자가 수출 규제 100일을 맞아서 일본을 대표하는 온천도시 배푸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텅 비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기사의 첫 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정부에서 일본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나요? 일본 최대 온천 호텔의 홍보 담당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자에게 불쑥 물었다. 그는 한국 관광객 감소 원인을 양국 간 갈등으로 보고 있었지만, 이렇게 관광객 숫자가 급감한 배경이 민간 차원 불매 운동이라는 점을 납득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기사 중간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한 상점가 직원은 한국 관광객을 못본지몇주 됐다며, 일본은 좋은 나라인데 한국 사람들, 한국 대통령이 기가 좀센것 같다, 고 토로했다. 이런 대목도 있어요. 예. 조금 더 나아가 보죠. 제가 이 대목에서 정말 빵 터졌는데요. 그렇다면 현지에선 한국 관광객 감소가 언제쯤 해소될 것으로 예상할까? 유후인 상점가 직원은 곧장 문재인 정권이 끝나면이라고 답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문제의 원인을 아베 총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고 있었다. 예. 현지 택시기사 히구마 씨는 기자에게 먼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죠? 라고 물은 뒤 한국인 관광객이 다시 오는 건 2년 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베 정권이 중간에 입장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지율이 높으니 그럴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일본 주민은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배프에서 만난 상점 직원은 여자 대통령일 때가 더 좋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꺼냈고, 남자라서. 네, 유후인 상점가 직원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더 좋았다. 그 사람은 친일이었잖느냐고 답해 이 같은 분위기를 방증했다. 예, 박근혜 씨 축하드립니다. 일본 민중들이 예, 박근혜 씨를 친일로 공식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아이고, 예. 기쁘겠습니까? 예. 예. 하여튼 저는 이 대목에선 3분간 육성으로 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요약하면 네. 요지는 일본인들이 한국 민중들의 불매운동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태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가 세서 박근혜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일본인들의 사고가 이런 거죠. 한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친일이면 국민도 친일이고, 대통령이 반일이면 국민도 반일이다.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이해가 돼요. 일본이 그런 나라거든요. 권력에 대한 복종이 심각하게 일반화가 된 곳입니다. 대드는 문화가 없잖아요, 네. 일본에는요. 예. 각자 계급은 그 계급의 신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게 일본의 문화입니다. 네. 영주가 배를 갈라라 하면 사무라이는 할복을 하죠. 복종으로 화답을 합니다. 이런 복종 문화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본인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을 안 쓴다? 에이, 문재인이 시켰겠지.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투쟁의 민족이거든요. 그렇죠.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중세사에서도 투쟁을 밥 먹듯이 해온 우리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이해가 안 되죠. 네. 지금 양쪽은 서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은 불매운동이 자발적 민중투쟁이다라는 한국이 이해가 안 되고, 한국은
어떻게 그걸 대통령이 시켜서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양쪽 다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만 보면요. 아주 특정 국면이기는 하지만 이 복종 문화가 꽤 유용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 경영학 언어로 패스트 팔로워라고 하는데요. 남의 것을 빨리빨리 따라가는 이 성향을 말합니다. 네. 이런 나라들에게 복종 문화가 상당히 유용해요. 근데 일본의 복종 문화는 원래 일본 전통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대폭 강화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일본 재계가 제일 선호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군말 없이 복종하는 노동자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의 장점이라는 게 선진국이 해놓은 걸 번개같이 베낀 다음에 네. 이걸 더 그럴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베껴오느냐. 관료들이 주로 베껴와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창의성이란 경제에 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어차피 베껴오는 건 도쿄대 출신 관료들이 다 베껴오니까 노동자들은 야근 열심히 해서 베낀 거 설계대대로 더 예쁘고 더 섬세하게 가다듬는 기계 같은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종이 노동자의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이 선진국이 되는데 꽤 기여를 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따위 전략은 그리고 이런 복종 정신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줄줄줄줄 따라하고 있는 건 대량 생산 시대에나 극히 일부 국가에서 가능한 전략이에요. 이제는 그야말로 창의성의 시대잖아요. 예. 복종이 경제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경제의 해악이죠. 그런데 제가 브리핑 초반에 일본 욕하려고 이 브리핑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본의 복종 문화가 매우 웃기고 한심해 보이지만 우리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성이 복종 문화에 가까운 민족은 절대 아닙니다. 투쟁의 민족이죠. 그런데 경제 쪽에서는 한국이 일본, 특히 기업 문화에서 굉장히 많이 따라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압축성장을 하면서 발전해 오는 과정을 보면 패스트 팔로워 경제와 유사해요. 선진국이 한 거 갖다 베껴서 노동자들 반쯤 죽을 때까지 착취하고 저임금으로 가격 경쟁을 만들죠. 일본이 지금 밀리는 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자 임금이 높아져서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건데 사실 일본이 고임금 노동자 수준이 됐을 때 그 틈을 비집고 한국이 저임금 노동 착취로 밀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민족 특성상으로는 복종하지 않는 민족인데 경제나 기업 구조는 무조건 복종하라를 강요하는 꽤 오랜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거기다가 정치가 박정희 전두환, 상명하복을 목숨처럼 여겼던 군인들이었잖아요. 특히 박정희는 경제를 군사작전하듯이 지휘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기업 문화에 이 복종 문화가 상당히 스멀스멀 많이 기어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에 프랑스의 한국은 미쳤다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원래 프랑스 출간 제목은 그들은 미쳤다 한국인들이었고요. 이게 한국에 번역이 되면서 한국인은 미쳤다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죠. 이 책을 쓴 사람이 에릭 시르데즈라는 프랑스인인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LG전자 프랑스 법인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막판에는 프랑스 LG전자 법인 대표까지 했습니다. 매우 높은 지위까지 올라왔죠. LG를 10년이나 다녔으니까 나름 외국인의 눈으로 LG를 속속들이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회사 매출이 줄어들자 해외 지사장들이 한국으로 호출됐다. 공공지역 지사장이 나보다 먼저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엄청 혼이 났다. 나도 긴장이 밀려왔다. 그때 대기실에 보니 직원 3명이 나와 있었는데 물, 커피, 그리고 두통약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두통약까지 필요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LG의 문화가 보고를 하면 하도 깨지니까 네. 두통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조금 더 나아가보죠. 그 책의 대목입니다.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했다. 휴식은 군의 식당에서 보내는 점심. 저녁 식사 시간 40분이 전부였다.
5분간 담배 피우고 또 일했다. 토요일도 일했다. 일요일에는 정보를 교환한다며 골프를 쳤다. 개인의 존재 이유는 회사였고 개인적인 삶은 생각하지 않았다. 회의 시간엔 토론은 거의 없었다. 실적 관련 숫자만 거론됐고 목표 달성이 가장 중요했다. 효율과 결과만 중요시했다. 한 한국인 직원은 업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개인의 성과 감정은 무시됐다. 여러분 이게요. 네. 지금 나름대로 우리나라 재벌 중에 기업 문화가 괜찮다는 인화의 LG라고 불리는 예. 재벌 대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나마 LG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낫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을 한 대목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LG로 옮기기 전에 일본 기업인 소니와 도시바에서 13년간 일했다. 아시아 기업은 좀 아는 편이다. 일본인들은 내가 한국 기업으로 옮긴다고 하자 한국 사람들과 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말렸다. 한국인들은 군대식이고 시끄럽고 세련되지 않았으며 사람을 통제하려 한다는 말을 했다. 경험해 보니 한국인은 산업적으로는 열려있지만 가족, 회사, 사회가 다 어떤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익숙해져 있었다. 명령과 복종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사람 LG전자 프랑스 법인에서 10년간 일하면서 대표까지 오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 한국 기업의 경험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명령과 복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 욕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 책에 보면 일본인들이 이 사람을 말렸다고 하잖아요. 말린 이유가 한국인들이 군대식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기업 문화만을 놓고 봤을 때 명령과 복종이라는 것을 한국 기업 문화가 일본을 비웃을 자격이 있냐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민족 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충분히 우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 쪽에 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벌들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오랫동안 구사하면서 일본과 똑같은 짓거리들을 노동자들의 창의성을 말살하는 짓을 군대 같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네. 이건 지금 절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한 대목 더 나아가 보죠. 우리가 몇 달 동안 검찰개혁의 기치를 높이면서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투쟁의 민족이라는 예. 불복종의 민족이라는 걸 보여준 시민정신이죠. 그런데 서지현 검사가 지난달 21일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검찰의 도가 지나쳐도 왜 평검사들은 가만히 있냐는 비판은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복종하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죽을 뿐 아니라 검찰에서 나와도 변호사는 물론 정상 생활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적습니다. 네. 복종하지 않으면 조직 안에서도 죽고요. 조직 나와서 변호사가 돼서도 죽는답니다. 이게 지금 남의 나라 검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검찰 이야기죠. 우리나라 검사들이 신주처럼 떠받드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뭐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이 철학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검사 동일체. 검사는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 복종관계에 있다는 원칙이다. 전국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명하복의 관계, 일체 불가분의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하는데 이를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한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권의 권한을 가진 단독 관청이지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각급 검찰청, 검사장 및 지청장의 지휘 감독에 의하여 계층적으로 결합된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상명하복, 직무 승계권, 직무 이전권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상명하복 관계에 따라 검사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계층제를 구성하는 조직체이다. 즉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각각 그 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특히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 따라서 검사는 검찰총장, 검사장의 지휘 감독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전의 내용입니다. 네. 아, 우리가 정말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일본이 미운 건 미운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서 사람들이 불매운동한다 하는 착각은 뭐 지들끼리 하라고 냅두는 겁니다.
깔깔대고 웃을 수 있죠. 한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민중들의 문화는 불복종이지만 재벌기업과 검찰 같은 조직은 이런 개떡 같은 문화를 일본 따라하고 자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인은 미쳤다라는 책을 내죠. 그 책의 한 단어의 핵심은 복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욕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일 무역 분쟁 국면에서 한국 민중들은 예의 그 전통적인 불복종 투쟁 정신을 발휘해서 훌륭하게 싸웠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비웃는 일본의 복종은 한국의 재벌 경제계와 검찰 같은 조직에서 횡행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바꿔야 돼요. 부디 우리가 산업계와 검찰 조직 등에서 만연해 있는 상명하복 문화에 대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일본의 복종 문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여...